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바라돈입니다. 오늘은 4만 밀리암페어 보조 배터리를 가져왔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 굉장히 묵직해요. 146와트시에요. 외형 같은 경우는 매우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팀펑크 같은 느낌? 바닥과 좀떠 있을 수 있는 디자인입니다. 여기도 살짝 들어가 있고요. 여기도 보면은 평평한 곳에 놨을 때 어떤 면으로 놔도 흠집이 생기지 않습니다. 위로 놨을 때도 그렇고요. 밑으로 반대로 놨을 때도 이렇게 잘 씁니다. 어떤 면으로 놔도 잘쓸수 있게 디자인한 거는 참 고맙죠. 이런 제품 같은 경우는 신경 써서 놓지 않으면 흠집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조 배터리 같은 경우는 흠집이 전혀 생기지 않는 그런 디자인이죠. 정말 마음에 듭니다. 충전하려고 가져온 거는 엄청 많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의 모든 액션캠들을 전부 다 배터리를 방전시켜 놨어요. 에이스 프로고요. 전원이 없고요. 인싸 360 고3S, 인싸 360 X4. 아이, 켜지지도 않는데요. 그리고 포켓3. 배터리 잔량 2%라고 이렇게 배터리가 없다고 알려줍니다. 액션2, 배터리 잔량 1%라고 액션5 프로, 배터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액션캠 6개를 가지고 있고요. 미리 암페어시하고 와트시에 대해서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물이 저장되어 있는 게 와트시고 물을 흘려보내는 게 미리 암페어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배터리 용량에 대한 자료는 여기 있으니까 멈춰서 보시면 되고요. 모든 것을 다 얘로 충전을 해볼게요. 같은 회사에서 나온 충전용 케이블이 있습니다. 이 케이블도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때이 느낌은 디월트라고 공구에서 노란색으로 인기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거기랑 느낌이 되게 비슷해요. 우선 가장 궁금한 액션 5 프로부터 가죠. 그곳에 대해서 연결을 했고요. 보조 배터리의 디스플레이에 출력량이 나오지만 조금 더 편하게 보기 위해서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 전력량이 나오기 때문에 보기 편합니다. 충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PD 충전으로 바로 바뀌어 가지고 17, 19, 21, 22와트, 24와트, 25와트, 포켓3를 충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곳이 다시 리셋이 되면서 충전이 다시 시작됩니다. 31와트까지 들어오고 있어요. 오, 포켓3가 훨씬 더 많은 전력량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고속 충전을 지원하기 때문에 매우 빠르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20와트대, 그리고 여기는 30와트대, 둘을 합쳐봤자 50, 많이 받아봤자 60와트밖에 안 되거든요. 또 하나를 꽂아서 충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JI의 액션2입니다. DJI 액션2까지 연결하니까 모두 다 꺼졌다가 다시 충전을 시작해요. 충전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전한 지 시간이 10분이 지났습니다. 10분 만에 충전된 양은 38%. 얘 같은 경우는 43%. 2에서 20와트, C3에서 34와트, 그리고 A1에서 11와트. 이렇게 출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마저 충전을 해볼게요. 지금 전체 배터리는 78%까지 내려갔고요. 7.4W로 밀고 있고, 7.1W, 11W. 오히려 얘가 가장 많은 와트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액션 5 프로는 96%,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100% 완충이 되었습니다. 35분 만에 100% 완충이 되었고요. 자, 100%. 오케이, 100%. 43분 만에 100% 채웠습니다. 64%까지 충전이 되어 있지만 위에가 100%가 돼가지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세개 제품에 대해서 모두 다 충전을 했습니다. 충전하고 나서 용량이 얼마나 남았는지 보죠. 현재 74%의 배터리가 남아있는 상태고, 다시 말하자면 26%의 배터리를 사용했다는 얘기죠. 25%씩 3번, 총 4번이면 100%가 되죠.
한 번에 3개의 제품, 12개의 제품 또는 12번의 충전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제품으로 넘어가 볼게요. 인사360의 3대장, 인사360 고3S 우선 꽂아 볼게요. 고3S 제품은 10W로 받는 거를 봐서 얘는 C타입 케이블이 아니라 A타입 케이블로 연결해 가지고 충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A타입으로 이렇게 10W까지 올라왔습니다. 10W A타입으로 받도록 하고요. 에이스 프로 같은 경우도 고속 충전을 지원합니다. PD 충전으로 바뀌고 17에서 18W까지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사360 X4 제품은 14, 15W. 인사360 X4 제품들도 PD 충전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DJI 제품들보다는 느리게 충전이 되네요. 나머지 시간 동안 충전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전을 시작한 지 10분 정도가 지났습니다. 얼마나 충전됐는지 볼게요. 얘네들은 충전이 얼마가 되고 있는지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전원을 켜볼게요. 인사360 X4 제품은 16%가 충전이 되었습니다. 에이스 프로 같은 경우는 44%나 충전이 됐어요. 인사360 고3S 같은 경우는 이 앞에 모듈과 뒤에 있는 모듈이 따로따로 충전을 하거든요. 알맹이가 먼저 충전이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알맹이는 45%고 이 몸통은 19%가 충전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개 다 천천히 충전이 되는 타입이네요. 마저 충전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20분이 지났습니다. 인사360 X4는 35%가 충전이 되었고요. 에이스 프로는 82%나 충전이 됐네요. 그리고 인사360 고3S 제품은 82%, 33% 충전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0분이면은 어느 정도 충전이 완료가 될 것 같아요. 30분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56%. 에이스 프로는 이제 거의 다 채워졌을 것 같은데요. 에이스 프로는 96%까지 충전이 됐어요. 다음에 보면은 충전이 완충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인사360 고3S.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알맹이는 100%로 가득 찼고 이 케이스가 56%가 충전이 되어 있습니다. 40분까지 기다렸다가 한번 보도록 하죠. 하나, 둘, 셋. 자, 40분이 되었습니다. 에이스 프로 100%가 되었습니다. 인사360 X4 같은 경우는 78%가 충전이 됐고요. 인사360 고3S 같은 경우는 71%까지 충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충전한 거로 따졌을 때 49%가 남아 있고요. 그리고 10분만 더 있어 볼게요. 지금 47%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충전한 것만큼 한 번 더 충전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충전하기 위해서 모든 제품을 완전 방전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완전히 방전을 시키는 일은 좀 드물죠. 이 제품 하나로 6개의 제품을 두 번이나 충전할 수 있는 그 정도 용량이 나옵니다. 이 제품은 146W를 가지고 있어요. 네, 이렇게 보조 배터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164W 괴물급 배터리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디자인도 굉장히 이쁘고 실용적이고 충전하는데 신경을 덜 쓸 수 있고 어느 포트로 충전하든지 같은 성능을 낸다는 게 매우 만족스럽고요. 그리고 입력하고 출력이 따로따로 있다는 것도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입력을 하면서 출력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무게는 많이 무겁습니다. 이 정도면 운동기구로 써도 될 정도라고 생각이 들 정도고요. 용량이 큰 만큼 무게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조배터리에 관심 있거나 보조배터리를 구입하셨거나 보조배터리를 구입할 예정이라면 제 채널을 구독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2014년 9월 10일 바라던도 바라던 가고 최종 업데이트 순서는 0 가자! 감성 전민차 노래방 TV 수출맨 SBS 입사하고 싶다 등하는 것으로 무모의 메모 꿈을 담는 카메라 석감독 샤카즈루 영화영 김진규 정동석 주식회사 공간 창호 치치 영정 군도 상서 재현 느낌 송태 최라수의 파 휘감수 셔틀콕 총어 시기 악둔 공구 나래 이 과정 힐링탈 국제 공인 경영 콘설 펀트 박종원 리브로 드로 위 스탠드 앗 호스 캠핑 가는 동 재미 보라 150BG 태연 위로 철거 김성선 패밀리가 간다 홍수밭 테슬라인 에이스 나승자 캐콘쿠이 와이스 YS SD 홍콩 가도 여행 전국 47 청라이 허수와 비톤 물에 들어 버장 배국 니기 치고 독바라던 브론더 이성현 KB 채널 나이스 NSS 박희수 두강지 부부 들어오는 박송에
섹시 따위 찍듯 정준 우뚜 핸 초이스 가요 몸도 이수선 행복 나누기 참전 하이빛이 지직할 때 따윤 유허진 업고 무랑 기구리 최고 슈퍼 JS 개꿈치기 피로의 막걸리 김윤중 신승무 진화로 그 뒤날 없지 나노 지주에서 부동산 투자와 개발 멋지다 남양주 TV 동그라미 아지트 우기 미트 민트 초의 여정 시어럼 서청원의 도시 귤림 주색 마녀 광남 세스 바바야 김동국 윤승로 그대는 낭낭누의 들사자 TV 발브라곤 진입세 세운거 홍강가딘 홍인표 박주봉 아시스토어 장척 TV 한창현 데르루나 화성 도끼비 인생 다시 시작 차도랑자 TV 에트스토어 루탁시 두 주말 벽지 예술가 콩나물밤 이점용 신화시 리아성 빅스타 바라바라 카메라 등난 깡패 산티아부 성장 요새 노사 교습 개사랑 TV 저 푸른 총원이의 은하 차차 낚시바보 TV 초이 유로거 정은석 미스터 트루 DS차이 양거체인 박연호 DJ 칸 남별 나라 공주 왕자 MSK 쇼박 동료 보상 스튜디오 신발력 3코스 목캔 장미 못생긴 거 육지마도로 지금은 홀야 아빠 메가조리 윈바디 튜브 긴 튜브 어영태 리동 캠핑 주향 미용 이정서 어피셜 남김진철 총주 예매비 산라 바깥 국제시켜 알바 이지 재성 목서 범숙 대장 강리 교회 정재 허진 도리 대비 서큐 파크 백전인 캠핑 마마 이치성 오한국 앞방 누룸 길릉장 쇼 유방복 높고 리치노다